39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39번도 마찬가지로 문장 삽입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당연히 순서별로 변형해서 나올 수 있고요. 소재 보면은 자동화가 가져온 직업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니까 이미지 명령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대 디아를 명사절 접속사 되실 거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겁니다. 주어는 누굴까? 7 out of 10 working Americans 주어. 그러면서 현재 분사가 뒤에 있는 Americans 꾸며주죠. 이 일하고 있는 Americans, 미국인들 중에 열의 일곱은요, 일곱이 got fired 뭐하냐? 내일 해고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내일 해고된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What would they all do? 그들은 모두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 여기 왜 과거를 쓰였습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가정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10명 중에 7명의 미국인들이 내일 뭐하면 그치 해고가 된다면 그들은 모두 무엇을 할까? 그래서 would가 나왔고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거 형태 나와 있어요. 가정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서 it's hard to believe 가주어 진주어 부분입니다. to 부정사가 어렵다. 믿는 게 어려워요. 대 이하를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대절을 믿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너가 지금 여기 apostrophe d 들어가 있는 거는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if절 보이죠? if 주어 과거 형태 들어가고 있고요.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그래서 주어 would 동사 원형 얘도 가정법 과거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죠. 이프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너가 만약에 준다면 핑크 슬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해고 통지서래. 미국은 해고 통지서가 분홍색으로 되어 있나 봐. 근데 누구한테 주냐면 labor force 하면이 노동력이야. 미국의 노동력에 절반 이상하게 준다면 이 미국의 노동력의 절반 이상에게 너 이제 그만둬 라고 해고 통지서를 준다면 You'd have an economy at all 해서 너의 경제가 그 미국의 경제를 가질 수 있겠느냐. Have가 지금 가지다 라고 해석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유지되다 라고 해석하고 있어. 유지될 거라고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지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쵸? 당연히 미국의 노동력 절반이 그만둬버려. 해고 통지서를 받아서 다 백수가 돼버리면 미국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은요. 대시 의미하는 것은 앞 문장 전체야. 바로 누가 했던 거야? What절이 했던 겁니다.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요. 뭐가 없는지 살펴보자. 주어 Industrial Revolution 이 산업혁명이 했던 것입니다. 디드에 지금 뭐가 빠져있어? 목적어가 빠져있어요. 했던 거래. 누구한테 했던 거냐? Workforce of the 지금 19세기 초에 노동력한테 했던 것. 이 산업혁명이 그랬다는 거죠. 산업혁명이 19세기 초에 노동력한테 그랬던 거는 바로 전체 노동력의 반 이상을 해고했다라는 거야. 해고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게. 200년 전에요. 미국에 일하는 그 노동자의 70%가 살았어요. 어디서 살았어? 그렇지. 농장에서 살았어. 오늘날은 자동화가요. has eliminated. 제거했습니다. 모든 것을. but은 애들아. except로 해석돼. 그러니까 뭣뭣을 제외하고 딱 1%만 제외하고 그들의 직업에 그들의 job의 1%만 제거하고 모두 뭐했대? 그치? 1%만 제외하고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열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들의 일자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렇지. 농업 하는 사람들. 농업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딱 1%만 제외하고 다 일리미네이티드 해버렸다는 거죠. 분석음은 나오죠. replacing 해서 그들을 뭐로 대체하면서요? 그치? machine, 기계로 대체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대문 다시 누구를 얘기할 거야? 그치?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일자리들. 그 일자리들을 기계로 대신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the displaced workers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야. PP 형태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일자리를 잃은, 그러니까 추방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리 이렇게 의역을 합시다. worker들은요 did not sit idle 해서 그냥 한가롭게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거야? 대신에 오토메이션 주업 자동화가 만들어냈어요. Hundreds of millions of jobs. 수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이 자동화가 수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거죠. Those who 하면 이 원많은 사람들이죠. 한때는 어디에서 일했던,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Factories,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Man이라는 동사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일하다. 그러면서 공장인데 어떠한 공장입니까? 네,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Factories 꾸며주죠. 뭐를 제조하는 거야? Farm equipment, cars, and other industrial products까지. 뭔가 농기계도 만들고요. 자동차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산업 상품들을 만드는 제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고요. 이러한 공장에서의 어떤 일을 그쵸? 다른 어떤 상품들을 제조하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Since then, 그때 이후로 wave upon wave 하면은 뭔가 끊임없는 물결들이죠. 뭐에 대한? 새로운 직업에 대한 끊임없는 물결들이 have arrived.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물결처럼, 파도처럼 새로운 직업들이 have arrived, 나타났다라는 거죠. 콤마 가로 묶어버릴게요. 그 직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each building 해서 나오죠. 각각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분사구문이고 얘는 주어를 지금 명시한 형태죠. 사실 each가 가리키는 것은 각각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졌습니다. 어디 위해서요? 기존에 자동화를 기반으로, 자동화 위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the vast majority of us,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요 are doing jobs,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직업이야? that 해서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 나와 있죠. No farmer from the 언제? 1800년대로부터의 farmer들이 could have imagined,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직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could have pp에서 나와 있죠.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할 수도 있었던. 근데 지금 앞에 no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뭐 할 수 없었던 could have pp. 뭐뭐 할 수 있었다. 근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직업들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향이죠. 자동화가 이 employment, 그쵸? 이러한 직업.
일자리에 끼친 영향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산업혁명부터 오늘날까지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나 얼마나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 순서로 한번 먼저 끊어볼게요. 법 4번에서 한번 끊고 다시 한번 또 법 나왔죠. 7번 그 다음에 10번 이렇게 해서 순서별 괜찮을 것 같고요. 10번 문장 문장삽입 괜찮습니다. 7번 문장도 문장삽입 괜찮아요. 다시 한번 삽입으로 나와도 좋습니다.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함의로 내실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앉아있지 않았고 무엇을 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일자리 만듦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전적으로 새로운 분야에서의 수억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Could have PP 나와있죠. 뭐뭐 할 수도 있었다. 과거의 추측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꼭 Could have PP가 나와야 돼.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 부분도 괜찮고 독립분사 구문 나온 거 앞에 주어가 명시된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displaced PP 형태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얘도 분사 구문이었죠. replacing. 그 다음에 was은 불완전한 문장을 읽고 왔어요. did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요. 가정법으로 들어간 부분들도 있었죠. gave, would, 동사 원형 이런 것도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내용도 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보자. 미국인의 70%를 해고해버리면 경제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쵸? 자동화로 인해서 대부분의 농업 일자리가 19세기 산업혁명의 그 예시로 나와 있었죠. 농업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됐고요. 오늘날까지 보면 이 자동화는 그냥 한가롭게 노동자들이 앉아있지 않았다는 거,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